나는 오늘도 복학이 부담으로 좀 해줬어요. 삼촌에도 아들하고 엄마하고 먹어야지. 아들 자고 있대요. 일 갔다 와서. 그러니까 국가 국물 먹을 거야. 냄비 갖고. 국물 먹어도 되는 거야. 이거? 네. 언니 오늘 꽃게찜 하실 거죠? 꽃게 찌는 거야 그냥. 찜. 그게 꽃게 씻는 소리예요? 응. 원래 전용 소리 따로 있어요? 이거 음식 닦을 때 닦는 거야. 그 소리는요? 응. 소리 엄청 크네. 칫솔 같은 걸로 해도 되죠? 응. 전부 암꽃게다. 수제비에 이 꽃게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맛있어. 깨가지고 이상해. 아. 멸치 육수면 멸치 맛이 나야 되는데 맛이 섞인다 이거죠? 아. 근데 어묵탕 이런 데는 꽃게 한 마리 넣어도 돼요? 그것도 섞일 거예요. 맛이 아 그렇구나. 꽃게 한 번도 안 쪄봤는데 이거는 언니가 수제비 또 끓여주신다고 멸치하고 황태를 넣고 육수를 이렇게 미리 내놓으신 거 멸치하고 황태만 넣었죠? 응. 다시마는 없어가지고 못 넣고 안 넣어도 돼요 다시마 안 넣어도 되고 이 들통에다가 찌는 거예요 꽃게는? 응. 어, 엄청 크다 부족하네. 자리가 부족하. 됐다. 이거 어떻게 하지? 좁아서? 됐어. 그 동시에 같이 하려니까, 그지? 응. 물을 어느 정도 넣냐면? 많이 부었어. 물을 요 정도 붓고. 가스레인지가 부족하다. 들통이 너무 커가지고. 응.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수제비하고? 아, 그거는 떼어내는 거예요? 아, 전 씻지도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쪘는데? 그래도 돼. 왜냐면 바다 물에서 나왔잖아요. 미연은 안 넣어도 돼요. 이게 들어가면. 아, 미연은 굳이 넣지 않아도 되고 수제비는 지금 센 불에서 끓이고 있고 꽃게찜은 중불에서 한다는 거. 멸치하고 황태만 넣고 육수 된 거고 계란은 저번처럼 대파하고 섞어가지고 미리 이렇게 섞어놔야 된다는 거. 감자 썰고 물이 끓으면 수제비 뜯어놔야 되니까. 아 미리 썰어놓는다고. 이거는 저번에 산 물감자랑 좀 틀리나요? 좀 달라. 감자는 네. 익게 넣어도 다 익어. 아, 난 감자는 항상 안 익는다고 생각했었어. 잘 익어. 3층에 아들이 지금 있나? 아들이 있어야 같이 먹는데. 갖다 주면 데워 먹이겠지 뭐. 다 이제 와서 여기서 먹는 거 아니에요?
진짜 수제비는 금방 했을 때가 맛있는 것 같아. 뭐 뿌른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치아가 안 좋은 사람, 그치? 그런 사람은 뿌른 거 좋아하겠다. 벌써 육수가 끓고 있네. 수제비 뜯어놔야지. 이렇게 감자를 한 박스 사니까 할 수 있는 요리가 많네요. 부침개도 해먹고 수제비도 해먹고 감자찜도 해먹고. 지금 감자가 몇 개 들어간 거죠? 6개. 아, 6개. 수제비는 역시 감자가 들어가야 맛있어, 그치 언니? 응. 언니 어제 3마리 다 왔나요? 응. 내가 창문들을 계속 봤는데 막내만 잠깐 봤어요. 3마리 다 먹었어. 먹고 바로 갔나봐 이 녀석들이. 막내만 차 앞에 잠깐 있는 거 봤어요. 저 얼굴 보기도 힘들어. 먹고 바로 가니까. 그전에는 좀 머물렀다가 갔는데 배가 덜 불러니까, 그지? 언니가 워낙 많이 챙겨주시니까 먹고 바로 가. 잠자는 대로 가겠지? 그러겠지. 애호박도 썰어야지 언니. 언니가 미리 이렇게 반죽해 놓은 건데 이 정도. 언니 한번 손으로다가 이렇게 한번 만져서 어느 정도 끈적 반죽이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이렇게 잠시만. 아, 물을 묻혀가면서 이렇게 칙칙해. 칙칙해. 이렇게 반죽이 지른지는 몰랐어요. 칙칙해야. 네. 쫀득쫀득해. 이렇게 지른지 모르고 전 딱 단단해야 되는 줄 알았어. 만두처럼, 만두 반죽처럼. 아, 수제비는 이렇게 질척하게 하는 거구나. 그 쫀득쫀득함의 비밀이 이 질척하게 반죽한 이 반죽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을 묻혀가면서 하면은 손에 달라붙지 않는다. 언니는 저기 후추 안 뿌려서 드세요? 응. 아, 여기 먹을 때 후추를 약간 뿌려도 맛있어요, 언니. 응, 맞아. 후추 안 뿌리고 드시는구나. 후추 뿌려 먹는 사람 항상 뿌려 먹어요. 아, 이 녀석도 이제 얼굴 보기도 힘드네. 싹 먹고 싹 가니까. 응. 배부르니까. 네. 싹 가버리는 거야. 그때는 좀 머물러다 갔는데 좀 아쉬워서 그랬나 이 녀석들이? 응. 아, 정말 똑똑해, 영리하고. 오늘도 언니 반죽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세 집 먹으려면 많아야 돼. 그래도 남을 것 같은데? 안 남어. 많이 안 먹어요, 윗집 언니. 양 작아요. 아들도 줘야지. 저번에 아들 이거 안 먹었었죠? 응. 아, 드디어 오늘 이제 수제비를 먹게 되는군. 토란 언니가 아, 내가 수제비 엄청 좋아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물을 좀 받아놓고 손을 물에다가 이렇게 담궈가면서 하면 손에 들러붙지 않아서 좋고, 불은 센 불에서 끓인다 이거죠. 그래야지 더 쫄깃쫄깃한 것 같아. 반죽이 이렇게 질척질척한지는 몰랐어요, 진짜. 손에 막 달라붙을 정도로 질척질척하다 이거죠. 아, 나는 이렇게 해. 역시 비결은 반죽에 있었어. 육수와 반죽, 반죽만 잘하면 맛있는 거야. 저기 꽃게찜은 저렇게 해가지고 중불에서 한 몇 분을 쪄야지 익나요? 중불에서? 예. 네. 저래가지고 한 몇 분 정도만? 15분, 20분 쪄야 될걸? 아,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꽃게는. 15분, 20분쯤은 이거 어느 정도 다 익어. 그치, 살이 연하니까, 그치? 응. 이것 때문에 거추장스럽죠? 응? 내가 높은 데 올라가서 찍어야 되는데. 나 발판 하나 생겼어요.
튼튼한 발판 생겼어요. 어디서 났어? 그냥 났어요. 네모 직사각형인데 튼튼한 그 목욕 의자 있죠. 그거 났어요. 관절이 아프니까 거기 앉아 있거든요. 이야 정말 오늘 이렇게 오래 걸리면 먼저 들어간 애는 벌써 다 입고 퍼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안 퍼질까요? 괜찮아. 아, 별 걱정을 다 하죠. 별 걱정을 다 하지. 아, 이거 진짜 뜯어가지고 넣는 것도, 그것도 일이네요, 언니. 그치? 참, 정성이 안 들어가는 게 없어. 간은 오늘도 볶은 소금 넣으실 거예요? 응. 간을 보고. 간은 뭐 새우젓이나 뭐 그런 거 안 넣고? 응. 이래도 얼마 안 돼. 수제비를 다 뜯어 넣고? 바로 감자를 넣고 지금 간은 안 한 상태죠. 간은 늦게 해도 되나요? 아, 오늘 반죽을 하셔가지고 비닐로 덮어 놓으셨던데 한 30분 정도 된 거죠. 오늘 진짜 쫀득쫀득할 것 같아. 이 꽃게찜도 너무 오래 찌면 안 되죠. 이 한 15분 20분 찌면 될 거야. 시간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겠다. 쪄지고 있어 지금. 그래서 사료를 갖고 오셨다고요? 가져오다가 중간에 버려버렸어. 그걸 어떻게 먹여? 그거 맞아요, 언니. 키우던 사람이 벌레 나니까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사료가 많던가요? 많았어. 아, 그러니까 네. 이 사람도 이렇게 많은 걸 처치 곤란이니까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가져와 버렸지. 가져와 가지고 오다가 버려버렸지. 쓰레기 봉투에 담아가지고 편지를 거기다 써놓고 왔다고요? 응. 제가 가져갑니다 이렇게 써놨어. 그렇게 놓으면은 그렇지 오해 소지도 없잖아. 그렇지. 근데 버린 거예요 언니. 응. 제가 가져갑니다 이렇게 써놨어. 애호박은 반 갈라가지고 어슷하게 쓸고 대파는 계란 두 개를 넣어가지고 역시 대파에도 간 하면 안 되고 오늘도 재료는 감자, 애호박, 대파 이거네요? 하나는 요거만 들어가도 되고 간은 볶음 소금으로 하고 감자가 이제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그때 애호박 넣으면 되죠. 애호박하고 파. 혹시 감자가 들어가야 맛있어, 그지? 감자가 들어가야 맛있어. 팔팔 끓여야 맛있어. 계속 끓여. 불도 참 중요해. 네. 감자가 익었는지 알고 싶으면은 하나만 꺼내가지고 어느 정도 익었는지 확인해 보면 되고 감자가 어느 정도 익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애호박을 넣으셔야 됩니다. 아, 또 사람들 기절하겠지 오늘 휴일을 맞이하여 다들 기절하겠지. 토론 언니는 언니가 끓여준 이거 수제비랑 카레 먹고 원기 회복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맛있어? 네. 잘했네.
예, 소방 넣고 간장 어느 정도 익었어. 근데 지금 수제비 떠놓은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도 이렇게 풀어지지가 않네요. 안 풀어져. 하나도 풀어. 그 이유가 센 불에서 해야 된다는 거. 센 불에서 해야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애호박 넣으니까 참 색깔 예쁘다. 그리고 애호박이 어느 정도 익으면 마지막으로 대파 넣고 대파가 익으면 먹으면 됩니다. 맞아.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도 한솥 됐다. 자기도 가져가야지. 삼촌이도 아들하고 엄마하고도 먹어야지. 아들 자고 있대요. 일 갔다 와서. 그래도 갖다 주면 먹을 거 아니야. 냄비 갖고 오랬어 수제비는. 벌써 다 됐니? 삼촌이. 아니에요. 그 집도 김치 담가 먹어요. 언니 오늘은 국물 별로 없이 좀 약간 이렇게 뻑뻑하게 하셨네. 구수하고 맛있어요 언니. 황태가 들어가가지고 감자 익었나? 익었죠. 훅 익었다. 감자가 어떻게 이렇게 푹 익었지? 역시 수제비는 감자가 들어가 맛있어. 언니가 담그신 열무김치. 짜지 않고 심심하니까. 삼촌 입에 맞겠다 간이. 요 정도면 딱 맞을 간이야. 맛있다 그러지. 어제 카레도 맛있다 그러죠. 되게 입맛이 까다로운데 맛있다 맛있는 거야. 이렇게 많이 주셔가지고. 근데 맛있으니까 다 먹게 돼. 금방인 거 맛있어. 맛있어 확실히. 열무김치도 맛있고. 이거 국물 먹어도 되는 거야? 이거? 네. 근데 인순언니 덕분에 꽃게도 먹네. 네.